여당의 공천 작업도 진행 중에 있는데 영남권 중진들이 생원에서 돌아왔고 정치 신인 구자룡 비대위원 등이 현역 조수진 의원을 상대로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. 주호영, 김기현, 이현승 영남 현역 18명 중 12명이 살아남았습니다. 그리고 현역 물갈이도 있었는데요. 소폭에 그쳤습니다. 조수진, 구자룡, 조수진 현역 의원을 구자룡 비대위원이 이겼습니다. 이주환, 김희정, 현역 이주환 의원을 김희정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. 김용판 현역 의원을 권영진 전 시장이 이겼고요.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전봉민 현역 의원을 부산 수영에서 이겼습니다. 자, 이런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. 그러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, 장제원만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웃음 섞인 이야기도 나옵니다. 그만큼 현역 기득권 물갈이가 적다라는 뜻도 있겠죠. 당내 지도부 중진 뭐 친윤 험지 영남 기득권의 희생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대거 생환했죠. 가장 먼저 불출마 선언한 장제원 의원만 억울하게 된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또 나오고 있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진짜 억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